네. 경고입니다. 아~ 본인 며느리 감으로 지금 하시면 안 됩니다. 잠시만요. 네. 알겠습니다. 아버님, 아버님 주세요. 저기 나를 시아버지로 맞이하면 아마 평생 편하게 살 거예요. 연상이 좋아요, 연하가 좋아요. 왜냐면 아들이 둘이니까. 엄마가 있고 동생이 있거든요. 한 살 어리고 한 네다섯 살 많고. 동갑이 좋아. 아! 동갑이 좋아. 아! 어, 센스쟁이. 자, 박규신 찾아보내기 관심이 없는 걸로. 아니 왜냐면 그 혹시 저 연하 좋아하시면. 제 아들도 제가 어머니야. 아니 저도 지수 씨. 아니, 왜 난 한 차례도 MC로서 패널 욕한 적이 없어요. 맥살을 잡은 적이 없어요. 내가 진짜 내가 처음으로 맥살을 잡는다, 내가. 근데 왜 다 지수 형한테만 그래요? 난 유성군한테 리드 당해보고 싶은데. 쟁영양이 그 모든 것은 유성군이기 때문이다. 그래서 유승훈하고 호흡을 한번 맞춰보고 싶어요? 네, 절 리드해줄래요? 네, 절 리드해줄래요? 절 리드해줄래요? 재경양, 네? 여자 아이들도 맥살 잡습니다. 다른 사람들도 불치시고 레이보 팀 전체가 어, 쟤 뭐야? 팀원들이 싫어했어요, 누가? 상대가 안 된다. 그러면 우리 지수 형이 이렇게 파트너 바꿔서 해본 것처럼 우리 그 정말 다양한 길을 가지신 분들이지 않습니까? 우리 스타킹 스타 패널 여러분들 중에 예. 네. 아, 이게 뭐예요? 왜 이러는 거야? 자, 방영국 씨 기도하지 마요, 방영국 씨. 가서 쉐리 댄스 나랑 춤추실래요라고 프로포즈 하세요. 출발해 주세요. 어, 비행기. 알겠죠. 지금 시 우등식 커요. 확인 안 된다. 왔다 왔다 왔다. 너무 많이 나온 거지. 너무 많이 나. 아, 뭐야? 아, 어디? 쉐리 댄스. 여기 어. 쉐리 댄스. 여기 어. 아니 이거야. 기존에 나왔지 모르는 사람 할 것이냐? 그거 할 것이냐? 쉐리 댄스. 가보자. 음악 갑니다. 그 정도는 우리 뭐 지금 남자 패널도 다 할 수 있죠. 어떻게 할까요, 그럼 김종민 씨? 제가 볼 때는 저쪽으로 나가세요. 춤에서 가세요. 춤에서 가세요. 아니 근데 이제 인간적으로 왜냐면 저는 사람인지라 그런 게 궁금해요. 어떤 거요? 유승훈 같은 경우에 이제 지수 누나가 8년 전부터 이제 파트너였지 않습니까? 근데 지수 양이 부드러움 속에 지수 양의 눈을 보면 강함이 있어요. 이 강한 누나에게 이렇게 끌려다니고 사람인지를 한 번쯤은 결별하고 싶었던 생각이 있습니까? 결별? 다른 여자 파트너. 단 남자가 있어 널 너무 사랑하고. 아니요, 저는 누나랑 계속 가고 싶어요. 들리겠다, 다 들리겠어. 이게 귀 막고 마이크로 얘기하면. 저기. 죄송한데 귀 막고 마이크로 얘기하면 다 들리지 않아요? 아니, 왜?
왜 그냥 이야기하면 되지. 예. 좋은 얘기인데 왜 길을 막고. 김학관씨 죽고 싶다고 보내는 거를. 왜 길을 막고 왜 그렇게 답변하신 거예요? 제가 어렸을 때 TV 보다가 네. 엑스맨이